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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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시장을 나가니까요, 무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무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이요, 가을 무 하나에 인삼과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특히나 뭐 가을 무 먹고 트름 안 하면 인삼하고 맞아.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지금의 가을 무가 굉장히 달면서도 단단하고 그다음에 영양과 건강을 한꺼번에 챙기는 그런 아주 좋은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가을 무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석 때 배 선물 좀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았죠. 네. 지금 냉장고 안에 배가 좀 있을 텐데요. 요 배를 가을 무와 같이 한번 저희가 석박지를 좀 담았어요. 바로 무배 깍두기를 담았습니다. 이거 즉석에서 드실 수 있어서 아주 맛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우리가 고기 이렇게 구워 먹으면 꼭 쌈에서 드시잖아요. 네. 특히 무쌈 많이 드시죠? 네. 이 무쌈을 겨자와 같이 해서 제가 무겨자쌈을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 두 가지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가을 무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무 효능에 대해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무는 100g당 13칼로리가 되는 정도로 열량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섬유소가 굉장히 많아서 다이어트와 노폐물 제거에 좋고요. 또 열을 내리게 하고 변비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무는 옛날부터 천연 소화제로 불릴 만큼 소화에 정말 좋은데요.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 성분이 음식물의 초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나 감자 먹을 때 무김치나 동치미를 곁들여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가을 무 요리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가을 무가 맛있는 이유가요. 일단은 볕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땅이 이제 굉장히 수분이 다 마른 상태로 아주 그 뭐랄까 뽀송뽀송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무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무를 이제 심은 걸 딱 보면 딱 이 상태로 해서 이제 무청이 올라오죠. 네. 네. 근데 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연두색 쪽이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배 깍두기 이렇게 즉석에서 먹는 것을 담을 때는 물론 무 하나가 다 들어가지만 우리가 고를 때는 이 연초록의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 것을 고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청도 굉장히 싱싱하니까 만약에 있다 그러면 무청도 같이 절임을 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무는 껍질을 버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껍질에 굉장히 영양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껍질도 같이 잡수시는데 이 무껍질을 굉장히 깨끗하게 씻을 때는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홈 같은 경우에는 칼로 도려내고 이렇게 수염, 잔수염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깨끗한 그 부드러운 수세미로 이렇게 문질러서 깨끗하게 잡티가 없게끔 만든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배 깍두기는 저희가 즉석에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써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렇게 3cm 가량으로 두께를 썰고 난 다음에 나박김치 써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얄푼얄푼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우리가 보통 깍두기 그러면 굵게 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익혀 먹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즉석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한 0.5cm 가량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아주 좋아요. 야, 익히지 않고 그쵸, 바로 먹는 먹어요. 깍두기는 또 신기하네. 왜냐하면 무가 지금 굉장히 달달하고 달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무를 굳이 많이 익히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를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무하고 배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싱그러운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궁합이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담아놓으면 훨씬 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담습니다. 얇게 썰어야 또 약간 양념도 잘 배기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아요. 바로 먹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초록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무배 깍두기는 이렇게만 담으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저게 지금 굉장히 단맛이 올라올 시기인데 배까지 들어갔으니 엄청 많이 달죠. 네. 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배가 또 더 다니까. 그러니까요. 예인 씨 같은 경우 이제 배만 골라 먹을 수. 그러니까. 어머, 그런 스타일이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는 이렇게 썰어서 준비가 됐고, 그럼 배는 어떻게 썰느냐? 배도 똑같은 방법으로 썰는데요. 대신에 무는 절임을 하지만 배는 절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야 더 맛있으니까 절임하지 않고 바로 씁니다. 자,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껍질만 벗기고 나서 이걸 4등분 하세요. 아, 그냥 바로 저렇게? 네. 4등분해서 이 씨와 씨방만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무랑 비슷한 그쵸, 크기 비슷한 모양이에요. 네. 네.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나주배를 그렇게 좋아했대잖아요. 나주배가 진짜 달고 물도 많고 맛있죠. 우리나라 비빔밥, 배 여기에 그냥 확 반했대요.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시고 나면 항상 오! 했다고.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배가요. 다른 배보다, 서양 배보다 훨씬 더 단맛도 진할 뿐 아니라 그다음에 수분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먹으면 굉장히 시원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양념을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고춧가루 양념이 달아져요. 어머. 그래서 아마 제가 유명히 드리면 배만 골라 드실 거예요. 가을무가 그렇게 맛있는데도. 그렇죠. 아, 맛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배도 그렇고 무도 아무리 그렇고. 아무리 가을무 맛있고 달아도 배를 못 따라가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납작납작하게. 요리는 너무 항상 얇게 썰면 양념에 흡수가 돼서 흐물흐물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 식감이 조금 있도록 너무 얇게는 안 써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썰어주세요. 항상 요리는 보면 이 재료들 크기를 어느 정도 좀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훨씬 더 조화롭고 그다음에 양념이 묻었을 때 빨리 무르느냐 안 무르느냐의 상태가 있거든요. 요새 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잡숴보실래요? 어머! 너무 좋죠? 야, 이거 별미 아닙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한번 잡숴보세요. 네, 네, 네. 하나, 그리고 이거 손 깨끗합니다. 네. 역시! 역시! 아우, 달다. 요거에다가 이제 같이 무를 섞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데 그럼 이제 무 절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을무가 굉장히 달고 맛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소금을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잘 버무려요. 뭐든 제철일 때 실컷 먹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철 음식, 제철 음식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설탕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무가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요. 약간의 매운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매운맛을 없애려면 설탕을 좀 여기 절임을 할 때 하는데 만약에 양념을 할 때 설탕을 넣게 되면 양념장이 굉장히 찐덕찐덕해져요. 근데 절임을 할 때 해주면 나중에 이 안에 있는 매운맛만 빼지고 설탕이 그 단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찐덕찐덕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임할 때 소금하고 같이 설탕을 넣고 절임을 합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절임이 되면 요거를 이제 건져내는데요. 얼마 정도 절임을 하냐면 지금 이 무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기가 겨울무보다는 조금 덜 하거든요. 네. 대신에 여름무보다는 조금 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절임을 하는데 중간에 30분씩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시면 아주 맛있게 절임이 됩니다. 자, 이제 절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하고 배하고 들어가는 채소가 하나 있는데 뭘 넣느냐? 바로 쪽파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부추를 좀 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추 넣으셔도 되는데 부추를 넣게 되면은 훨씬 더 익혔을 때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즉석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쪽파를 넣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쪽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무하고 배가 같이 들어갔으니까 이 양념이 중요하겠죠. 네. 다진 마늘 두 큰술하고 다진 생강 2분의 1 작은 술만 준비를 해서 요거는 양념장에 나중에 버무려서 같이 넣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양념장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무하고 이 배하고 그 같이 버무렸을 때 맛을 내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 붉은 고추. 붉은 고추요? 고춧가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 붉은 고추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 썰어서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무하고 배하고 같이 이렇게 버무렸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나게 하는 게 바로 이 청양고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약간의 매콤한 맛이 좀 칼칼하게 올라와야 맛있어요. 그래서 이 청양고추도 같이 이렇게 갈아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갈 거예요. 갈 건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특별 저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요거예요. 요게 뭐냐 하면 볶은 콩가루예요. 무당이에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간 볶은 콩가루인데 우리가 무하고 배는 수분이 많잖아요. 특히나 아까 잡숴보셨지만 배 어때요? 수분이 굉장히 진하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양념장이 씻겨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 양념장을 씻겨 내려가지 않고 굉장히 고소한 맛과 착 달라붙게 하는 게 바로 이 볶은 콩가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죽을 안 쓰고 그냥 바로 가루로 써서 할 거예요. 일단 다시마 우린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반 컵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준비한 볶은 콩가루. 쌤, 그냥 콩가루 말고 볶은 콩가루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냥 콩가루는 날콩가루잖아요. 날콩가루는 나중에 콩 비린내가 올라오거든요. 볶은 콩가루를 쓰셔야 비린맛도 없고 죽을 대신할 수 있는 착 달라붙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새우젓 넣어주세요. 새우젓. 그리고 이제 설탕 대신에 매실청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붉은 고추. 붉은 고추. 네. 그게 또 중요하죠. 고춧가루 네. 들어가도 따로 넣어야 돼. 요거 청양고추. 네. 넣고 요걸 이제 곱게 갈을 거예요. 청양고추 뭐 그 정도 양이면 아이들도 뭐 맵다 하진 않겠죠? 그렇죠? 예. 네. 아. 마법의 양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볶은 콩가루가 들어가는 게 저는 그건... 새로워요. 네. 네. 고소한 맛도 나. 제가 이렇게 아주 곱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하고 배는 굉장히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곱게 갈아야 흡착이 잘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아까 준비해놨던 무를 이렇게 다 절임이 됐죠? 무 네. 절임이 끝나면 무 상태가 어떠냐면 요래요. 이렇게. 네. 그게 굉장히 아작아작하고 맛있어요. 네네. 그러면 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썰어서 그냥 놓으면 갈변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물에다가 담가서 이렇게 물기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에 한번 버무려 볼 거예요. 대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무배 깍두기를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양념장을 먼저 준비를 하는데 제가 양념장을 이쪽에서 좀 갖고 올게요. 제가 지난번에 양념장이 안 갈렸어요. 그래갖고 걱정을 무지 많이 했는데 오늘 너무 잘 갈리네요. 오늘 잘 갈리네요. 자. 아주 곱게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냐 하면 저희가 아까 양념에 요거는 따로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요게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그다음에 생강도 있었네. 네, 생강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요걸 해보니까 딱 두 큰술만 소금을 더 넣으면 아주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큰술 소금 들어가요. 요걸 이제 잘 섞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네. 색깔이? 아주 맛있겠죠? 아, 네. 여기다가 먼저 무를 먼저 넣어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네. 하신 거죠? 무 먼저. 무 먼저 넣고 이 무를 먼저 양념장에 버무려서 양념이 잘 흡수가 되고 색깔이 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일부러 국물이 약간 있는 무배 깍두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요거 국물 살짝
아, 익은 기운이 딱 있을 때 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아~ 여기에다가 이제 배를 넣어주세요. 아, 근데 저걸 해서 익히지 않고 바로 먹기 때문에 그 맛도 맛있어요. 익히지 않고 굉장히. 먹으니까. 그리고 배를 넣을 때 뭘 넣느냐? 쪽파를 같이 넣어요. 아~ 색깔을 내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무 안 익혔으면 매운맛 이런 거 좀 생각하는데 아마 그 설탕으로 뺐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버무려주세요. 야, 저거 해놓으면 아주 든든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요거 이제 바로 잡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자, 바로 잡수시는데 요거를 이제 밀폐 용기에 담아서 하루 정도만 딱 두잖아요. 네. 그러면 무하고 배에서 나오는 수분이니까 배에서 수분이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박잘박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미리 담아왔어요. 이렇게 담아왔는데 네. 요거 국물까지 해서 잡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딱 하루 정도 둔 네, 거죠? 요거는 어제 담은 거예요. 색상을 보면 보세요. 국물이 살짝 씻겨진 게 보이시죠? 네네. 대신에 양념이 쫙 잘 배어서 엄청나게 맛있고요. 요 안에서 들어가 있는 이 배가 굉장히 시원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국물까지 넉넉하게 드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국물이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국물까지 해서 이렇게 딱. 저 국물이 달달하니 맛있겠어요. 아, 이거 엄청 맛있어요. 저기다 소면 말아 먹어도 좋고. 아유 정말 좋죠. 저 국물은 어떤 또 다른 어떤 국에다가 저를 한 이렇게 해서 이제 잡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드렸어요. 네. 잡숴 보세요. 아주 이게 궁금합니다 맛이. 근데 이렇게 모양으로 봐서는 네. 어떤 게 배고 어떤 게 무인지 모르겠어요. 골라 먹을 수가 없어요. 골라 드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아 나 이번에 배 씹었다. 잘 뱄다. 오, 맛있죠? 맛있죠? 보자, 뭐. 지금은 가을 무가 가장 맛있을 시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가을 무로 만드는 오늘의 요리는 바로 먹는 무배 깍두기와 고기와 곁들여 먹는 무겨자 쌈입니다. 먼저 무배 깍두기부터 만들어 볼까요? 무는 껍질째 문질러 씻고 알맞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볼에 물을 담고 굵은 소금과 설탕을 뿌려 40분 절인 후 물에 헹궈 건집니다. 붉은 고추, 청양고추, 다시마 우린 물, 볶음 콩가루, 새우젓, 고춧가루, 매실청을 믹서에 곱게 갈고요. 대야에 양념장을 담고 절인 물을 버무려서 색을 낸 후 배와 쪽파를 버무립니다.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볶은 소금을 버무리고 밀폐 용기에 담아주면 무배깍두기 완성입니다. 무배깍두기, 무겨자쌈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해봤는데 요즘 무가 워낙에 맛있고 배도 맛있고 거기다 양념이 또 기가 막히고 네. 아, 제대로 맛을 봤습니다.